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해지고 있어요. 온도도 조금 올라가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다육이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제가 한가리를 좀 일주일 전에 해놓고 이제야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요거는요,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 아주 세상 키우기 쉬운 초보자도 아주 키우기 쉬운 오팔리나입니다. 네, 이거 조금 있다가 오팔리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컸죠? 이쁜 화분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오팔리나에 잘 어울리는 화분. 그 다음에는 요거 앙팡금이에요. 금 중에서도 아주 앙팡지게 이쁘죠? 앙팡금인데 앙팡이라는 아이는 없어요. 본래 요 초록이와 노란 금, 이렇게 노란 금들이 본래 요거는 섞여 있는 앙팡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중에서도 요게 뭐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저는 요거 10,000원 줬는데요. 한두당한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금 중에서는 그다지 비싸지도 않으면서 크기도 잘 크고 그런 아이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오팔리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앙팡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키우기 쉬운 오팔리나. 네, 이렇게 크게 보니까 더 예쁘죠? 오팔리나.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으니까 더 예쁘고요. 이 오팔리나는요, 이색 교배종이에요. 콜로라타하고 아메치스가 교배된 아이랍니다. 둘다 미인 종류잖아요. 콜로라타도 엄청 예쁜 아이고, 그리고 아메치스는 더욱더 미인 중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아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오팔리나도 참으로 예쁩니다. 둥글둥글한 미인 아메치스와 약간 뾰족한 미인 콜로라타가 섞여가지고 오팔리나는 둥글둥글 통통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가장자리는 뾰족한 아이예요. 요 아이의 학명은 그랍토베리아 오팔리나입니다. 요거는 조금 후레뉴랑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팔리나가 예쁘게 이렇게 모아 모아져서 키워졌을 때는 후레뉴랑 조금 닮아 있어서 조금 혼동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지금 가장자리는 살구 분홍으로 안쪽은 보랏빛 분홍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오팔리나는요, 이렇게 이제 예쁘게 물이 들고, 이렇게 오므라들게 예쁘게 키우려면은, 요 아이가 물을 항상 통통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은 많이 줄여주시고, 햇빛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조그맣게 키우시려면, 화분도 큰 거보다는, 적당하게 맞는 크기, 키우고 싶은 만큼의 그 화분의 크기를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오팔리나는 잎꽂이가 거의 99% 됩니다. 그래서 번식은 잎꽂이나 아니면 자국꽂이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하는 요 안에 요 아이들을 꼬집기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이렇게 번식시키는 방법. 네, 적심과 자국꽂이와 잎꽂이 번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잎꽂이는 거의 99% 되기 때문에 번식을 아주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오팔리나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입장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 주는 걸 많이 조심하시고 햇빛에 달달 구우면은 지금보다 더 예쁘게 이제 가을부터는 요거보다 더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더 이렇게 오팔리나는 예쁘게 물이 잘 들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화분 적당한 크기에 심어주시고 바람 잘 통해주시고 그리고 심을 때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으셔야 돼요. 만약에 마사토라고 생각하면 마사토 뭐 8대 2 정도 저는 요거 심을 때 보니까 거의 90%를 마사토로 심으셨더라고요, 농장 사장님은.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면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잘 달달 구우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팔리나에 키우는 법, 모든 것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팡금 알아봅니다. 오팔리나 너무 예쁘죠?
네, 감상 조금 더 하시고요. 네, 예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앙팡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앙팡금은 원래 앙팡이라는 아이는 없고요. 요게 보니까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노란 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갖고 원래 앙팡금이 본래 아이인데 요게 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요 앙팡금을 보면서 금을 고르실 때 주의할 점 좀 알려드릴게요. 금을 고르실 때는 올금을 고르시면 그 아이가 금세 갈 수가 있어요. 올금은 아주 노래서 예쁘기는 한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과 노란색이 골고루 섞여 있는 이런 아이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특히 앙팡금은 다른 금들보다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제가 가져온 거는 이렇게 꼭대 보세요. 꼭대가 아주 굵게 내려 있고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잘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여름에는 이제 물을 좀 줄여 주시고요. 햇빛하고 바람을 잘 쏘여주고 햇빛에 달달 구우면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예쁜 연두와 초록색과 노란색 금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예요. 앙팡금. 생긴 것처럼 앙팡지게 예쁘죠? 네, 요것도 여름에는 조심해 주시고요. 요것도 자국꽂이, 잎꽂이 안에 꽂이기를 해서 적심을 해서 번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팔리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균제 뿌려주시고 저는 이제 살균제 대신 식초물을 좀 많이 뿌려주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특히 그 뿌리파리 같은 거 조그만 벌레 있어요. 까만 벌레. 그것들이 좀 많이 날아다녀요. 근데 그거는 큰 피해는 안 주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병충해가 있으면 안 좋으니까 저녁 때 저는 해가 지고 난 후에 식초물을 타서 한 500대1이나 1000대1 해서 이렇게 쭉쭉쭉 뿌려주면 뿌리파리들이 죽거나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연의 방지를 하시려면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식초물을 뿌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살균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특히 친환경 살균제 있잖아요. 그런 거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미연의 방지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뭐 이 아이들이 병충해는 없지만 미연의 방지를 해두면 병충해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 두 명, 앙팡금과 오팔리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분갈이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키우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 하세요. 너무나 예쁘죠?